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이 하노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만 알고 싶은 하노이 쇼핑샵을 공개하겠습니다. 몇 달 전 영상을 보면 잠깐 나오는 지역이기도 한데 그 중에 그 많은 옷가게 중에서 어디를 집중 공략하면 득템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옷을 뒤집어 라벨의 원산지를 찾아볼까요? 메이드 인 차이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그럼 그 옷보다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옷을 꺼내서 라벨을 찾아볼까요? 뭐라고 써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메이드 인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내에 있는 수많은 오류 공장에서 만든 옷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 정식 매장으로 가지 못한 옷들을 모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 또한 메이드 인 베트남 아니면 M2. M2는 아마 메이드 인 베트남의 M이 양쪽 끝에 두 번 나와서 M2가 아닐까 싶네요. 이번엔 M2라는 매장입니다. 잘만 고르면 유명 브랜드 옷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곳이죠. 대형 매장에서는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만 살짝 찍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베트남은 하노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형 매장도 좋은 옷들이 많이 있지만 동네에 숨어 있는 메이드 인 베트남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잘만 고르면 진짜 득템할 수 있다니까요. 그 외에 이곳 빈 스토어도 소개시켜드리고 싶네요. 우연하게 찾은 곳인데 메이드 인 베트남이란 간판은 아니지만 빈이란 단어가 베트남을 대표하는 곳이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프다. 이게 얼마일까? 골프야? 응. 남자 것만 있는데? 이것도 좋아요. 너무 재밌어. 아? 8.4요? 오케이. 이렇게 만 원 조금 넘는다. 괜찮은데? 아, 여기 남자 옷이야? 뭐지? 바깥에 밤을? 목도리 마미. 아, 오케이, 땡큐. 아싸. 이거는 15,000원 난방. 라코스테야? 아, 라코스테. 아구가 밥을 많이 먹었나 본데 이거. 가격은? 자, 라코스테 베트남에서 만드는구나. 슬림핏이야. 맛있어. 아버지. 15,000원 싸다. 이 밖에도 누이죽 거리에는 살만한 편집샵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가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서 일단 간판이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되어 있는 크고 작은 매장 위주로 보여드렸지만 다른 편집샵에서도 혼합해서 많이 팔고 있네요. 신발 매장은 대부분 이미테이션 편집샵인데 집세 높은 한의촌보다는 저렴한 듯 합니다. 물론 가품도 퀄리티가 나름 다르기 때문에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This to be over. Don't want the morning to come. My head upon your shoulder. Wishing that you would say, I think you should stay. I think you should stay. I want you to say.
쩔쩔하다 이거. 한 44,000원 하네. 44,000원이야. 좀 느낌이 특별하지. 아유, 이거 얼마야? 와, 이거 5만원이네. 제콘 여기서 났다. Still, like we have frozen time. I don't want this to be over. Don't want the morning to come.